네, 지금 UFO 타운에서 플라이에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라이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요. 감사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제 이름, 저에게 온 게 어떤 게 있나 확인을 하고요. 또 저희 레인보우 단체에게 보내주는 플라이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읽고 하나하나 답장을 하고 있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억에 남는 거. 아, 그날 저희 음악방송에 와주신 팬분이 저한테 또 그날 이제 와서 누나 뭐 그 선물 확인하셨어요? 이런 플라이를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은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서 딱 동일 인물인가 이러면서 딱 기억에도 남고 재밌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강남 거리에서 캐롤보다 가시거리 더 많이 들리네요 라고 플라이가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활동하면서 이렇게 길거리를 많이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옛날에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정말 길거리 다니면서 캐롤 듣고 구경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사고 그랬는데 저희 노래를 길거리에서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이렇게 플라이로 전달받으니 너무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이로 이제 방송하고 나서 모니터를 직접 해주시는 팬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아, 막 잘 나왔다고 말씀하실 때도 기분 너무 좋고, 또 어떤 거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링크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되게 재밌고, 아,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답장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너무 즐거워요. 저는 막 이렇게. 저희 노래를 이렇게 문자로 I wanna 가질걸 막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답글로 이렇게 그 뒷부분에 가사를 적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가면 그저 좋던데요. 승아야 던전님이 아 진실 승아 누나 너무 좋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전에 저도 너무 좋아요. 저희 레인보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문자가 정말 너무 절실하게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진심 생각하느라 너무 좋고요. 저희 방송 모니터 해주시고 많은 글들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보면서 저희 또 힘내고 또 이제 고칠 점도 고치기 때문에 항상 많은 플라이 보내주세요. 저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이래가지고. 너를 너야. 저희가 항상 모니터 하고 있으니까요. 플라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저희 레인보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일 먼저요? 제 이름부터 봐요. 앞에 이렇게 이름 칸 해서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제 이름을 먼저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이게 답장할 때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닉네임이 뜨잖아요. 네. 그거 보면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 이름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좀 답장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특히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가는 닉네임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팬 안으로 붙죠? 네, 팬 안으로 붙는 법이라고요. 저희의 눈에 띄거나 아니면 특별한 닉네임을 보내주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당신은 행운아. 행운아.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기대하셔도 돼요. 찬영! 이제 레인보우 하면 무지개보다 누나가 먼저 떠오르네요. 크크. 어?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와, 아, 이거 민망한데? 뭔데? 언니가 읽어줄게. 어디? 꾸왕 정말요? 에잇, 감사해요. 많이 사랑해.
죄송해요. 이거 되게 무서운데요? 지수, 보고 있니? 네, 보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보낼게요.